여러분 만약 원빈형 같은 얼굴, 종국이형 같은 몸으로 뇌를 옮길 수 있다면 옮기실 건가요? 만약 그러겠다면 여러분은 뇌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미래에 뇌의 모든 것을 메모리칩으로 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현재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아직은 비현실적이지만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면요? 불공평한 재능에 좌절했었나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젊어지고 싶으신가요? 이제 당신이 새롭게 태어날 때입니다. IQ 500이면 대체 어떤 느낌일까?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300년 할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우시고요. 시작합니다. 자, 눈 떠보세요. 응? 끝났나요? 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우와, 완전 신세계네요. 10살 생일에 입었던 팬티색도 기억나요? 어디 이상한 데는 없으시죠? 그럼 이전 신체는 바로 폐기하겠습니다. 잠깐만, 무슨 소리예요? 난 그대로인데. 간호사, 처리하세요. 잠깐, 안 돼! 최근에 어떤 행성을 발견했는데 기계들이 살고 있는 행성이래. 진짜? 그럼 인공지능이 원래 살던 생물들을 다 죽인 거야?